그래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. 순서를 그냥 정하지 않고 간단한 상식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좋아. 1등하는 팀이 제일 나중에. 나중에 하는 걸로. 네. 아, 좋아. 김정은 뭘 하는 줄 알아? 오케이. 누나 내가 아, 나 좀 욕심나는데 했더니 내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대답은 누나가 하실 거야. 아, 이럴 수 있는 애야. 상식적으로. 아, 너무 욕심나는데. 1등한 팀 순서 고를 수 있는 걸로. 답 가르쳐 줄 때 누나가 얘기를 해야 돼? 그래서 올라. 그럴 수 있을 것 같아? 야, 똥은 내가 살 테니 철인 누나가 해라. 누나가 썼다고 해 이렇게 하는 거지. 이쪽에서부터 쭉 갈 거예요. 팀원이 전원 정답을 맞히면 그 팀은 성공. 네, 성공. 한 명이라도 틀리면 그 팀은 일단 탈락이에요. 한 명 틀려요? 그치. 자리 바꾸는 거야? 와, 이거 자연스럽게 자리 바꿔요. 봐봐, 너무 상식 수준의 문제를 내야 돼. 굉장히 쉬운데. 오케이. 자. 뭐 하는 거야? 이쪽부터 물어보자. 나 왜? 아, 왜 그래? 네가 먼저, 너 자신 있다며. 이쪽부터 딱딱딱. 애가 핑크퐁 보는 게 대박이에요, 지금 괜찮아요. 얘가 예의가 참 바르. 나라 이름을 듣고 수도를 나 진짜 말하세요. 근데 나 수도 몰라. 자, 시작합니다. 그리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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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마. 땡. 로마. 땡. 뭐야, 그리스 로마. 하신다며 그러지. 우와. 아테네. 바보 같은 로마. 그리스 로마 신. 그리스 로마 야, 진짜. 와. 나 아테네 알고 있었어. 자신감 솟아나죠? 예, 이런 거예요. 괜찮지, 괜찮지. 민주, 자신감 올라오지? 나 내 문제 한번 줘봐. 몇 번 돌 것 같아. 아르헨티나. 오케이, 다음 문제 보내. 룩셈부르크. 야, 다. 아니야. 브레노스타일리스야. 그래. 이거 그거 있잖아요, 노래. 프라잉 것이 잘못한 거지. 아. 그 노래를 수도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무죄로 이건 수도가 아닙니다 썼어요. 자, 김민경 씨 터키. 왜요? 터키. 자. 케밥. 정답. 터키 아니고 케밥이래. 배송 나왔다.